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 소개합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정태근 팀장 보고 계신 종목 클리오와 카스가 있는데요.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오늘 어찌 보면 이 두 종목이 같은 맥락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돀서 이제 코로나에 갇혀 있을 것인가, 코로나에 벗어날 것인가, 뭐 여기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묶이는 것보다 이제 벗어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CNC 인터내셔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잘 아시다시피 항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일단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LG 생활건강이지 아무리 퍼시픽 이런 종목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화장품 매출도 이제 온라인 쪽에서 이제 리오프닝,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면 잘 아시피 이제 오프라인 매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일단은 모멘텀으로 그리고 호재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 활동을 재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제 마스크를 벗을 겁니다.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뭐 색조 화장품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눈 화장용 펜슬 화장품에 주력을 하다가 2010년부터 립스틱이란지 뭐 립틴트 같은 색조 화장품 쪽으로 좀 제품 다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 화장용보다는 입술 화장용 화장품이 좀 더 매출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전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 화장 쉽지 않았었겠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 되게 되면서 노마스크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색조 화장품 매출이 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매출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납품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레 퍼시픽이란지 클리어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캐스터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로레알이라든지 에스티로더, 뭐 스타일란다 이런 쪽으로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관심이 생기시겠지만, 뭐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클리어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색조 화장품의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노마스크 관련해서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좀 색조 화장품에 좀 특화되어 있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워낙 리오프닝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화장품 섹터 많은데, 여기에서 CNC 인터내셔널 색조 화장품 관련주 눈여겨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시각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화장품 아닙니다. 화장품은 남자가 결제만 합니다. 쓸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관심 있는 쪽에서 시장 어제까지 강했는데 오늘 좀 조정받는 종목 중에 엔캠이 눈에 띄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부진함을 같이 이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갈 때도 못 가고 또 조정받으면 같이 조정받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시장의 흐름들을 맞춰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중에서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전해 그리고 또 첨가제 관련된 쪽에서 주력을 하는 회사입니다. 거의 전액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기존에는 소형 IT 기기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 전액을 납품했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전기차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커졌다라는 쪽에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공모를 잘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공모 자금을 이용해서 이제 공장을 증설하고 증축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공장이 있고 폴란드 그리고 중국에 있는 공장을 이제 앞으로 헝가리까지 늘려서 유럽의 거점을 두 개로 만들고요. 또 중국의 2공장, 또 미국의 2공장까지 건립하면서 이제 계속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국내 배터리 3사가 진출한 데 같이 들어가서 이 전액을 보완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국면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또 전액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서 대표적으로 또 이제 신규 사업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2차 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PNMP라고 하는 이 양극재 바인더의 용매로 알려져 있는데, 이쪽과 관련된 리사이클링도 같이 진행을 한다. 그래서 좀 크게 보게 되면 이 회사도 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에서 한몫을 한다라는 쪽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전액 쪽이다 보니까
같이 좀 어떤 내재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높이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리튬 염과 관련된 제조사를 또 지분을 인수를 해서 이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쪽에 나오는 대표적인 쪽이 쉬다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을 한 49%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재화를 통해서 뭔가 추가적인 변화를 이끈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게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앞으로의 성장의 흐름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쪽에서 물론 2차전지 쪽도 성장을 바라보면서 밸류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 정도의 가능한 성장을 계속 이끌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매출액이 약 한 300억 정도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67%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4,700억 그러다 보니까 거의 또 두 배 가까이 한 100% 이상 올해 매출이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내년은 7,700억 60% 이상 또 성장을 한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이런 쪽에서 매출의 성장세가 그대로 이어졌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어떤 주가에도 앞으로의 눈높이만 맞춰가기 시작했었을 때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좀 뭐 화장품은 직접 좀 뭐 사진 않으신다 하더라도 의류는 어떨까 싶어서 시간은 짧지만 짧게 JS 코퍼레이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또 접니다. 네, 그래서 의류 쪽도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화장품과 맞먹게 또 강한 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의류 쪽과 핸드백 쪽을 다 오르는 외형이 커진 모습들에 비해서는 아직 주가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계속 또 눌림목대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 같습니다. 네. 자, JS 코퍼레이션 뭐 의류 쪽인데요. 화장품 마찬가지로 연일 좀 상승 무드에 타고 있습니다.